박사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관음성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. 먼저 마곡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 마곡사는 관음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마곡사에는 관음전이 없어요. 그런데 대왕보전 뒤편에 벽화로서 커다란 벽화로서 그려져 있고요. 그래서 올해 거사님이 옥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을 한 4미터 정도 조성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관음도량으로서 또 이곳 마곡사가 정감록에 나오는 10승지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모든 환란을 모면할 수 있는 곳이 마곡사라.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대자 대비하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곳 마곡사에 금원을 설립해서 남방화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요.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마곡사는 조선시대 때 약효 금호 스님께서 이곳 마곡사 주지를 하시면서 많은 화승들을 길러냈어요. 배출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그 스님들은 거의 없고 제가 마곡사의 주지가 되면은 금호원을 만들어서 화승들을 다시 배출을 하고 또 우리의 그 단청이나 탱화나 부처님 조성하는 걸 갖다가 스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승 발전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올해 설계와 토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3년간 계획으로 금원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량으로 마곡사가 발돋움하리라 저는 믿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옛 전통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. 지금. 예, 이곳 산내 암자인 대원암을 복원해서 승려 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대원암을 복원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대원암은 우리 산내 암자로 있는데 우리 마곡사는 그 노스님들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유사체를 짓고 그래서 스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러한 도량으로 탈바꿈을 시키고요. 올해 노스님들 모실 수 있는 방사는 7개를 만들어서 노스님들 모시고 공양주도 모시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희 마곡사에서는 제가 와서 지금 노스님들 생활이 어려운 스님들한테는 매달 13분에게 그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노스님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마지막 여생을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 마곡사에 와보니까는 노스님들의 그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, 기침 소리가 좀 그리울 때가 많아요. 옛날에는 노스님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서로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견제 역할을 해줬는데 현재는 노스님들은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닥칠 때 그 어른들의 발자취가 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예, 가까운 데 대원암에다가 노스님들을 모시고 또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의 살아온
우리 종단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른 스님네들한테 기동량 좀 하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대원암을 만들고 있고 올해 다 완성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노스님들이 좀 와서 많은 분은 못 모시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일곱 분 정도 모시고서 저희들이 좀 수행정리할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원암을 증개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노스님들이 좀 모시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또 스님은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. 승병장 영규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문화재청에서 700의총 그 행사를 7년 전에 가봤어요. 그런데 거기는 조원, 그 분을 위한 그러한 제례를 모시는 걸 보고 우리 영규대사는 그러한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. 나라에서도. 그래서 제가 좀 한이 된 것 같아요, 그게. 그래서 작년에 법인을 설립했고, 그래서 영교 대사의 그 무덤 있는 곳을 풍역화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후배들한테 애국사상도 고치시키면서 영교 대사의 그 업적을 좀 기릴까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올해 8월 28일 날 처음으로 영규대사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. 또 매년 지금 다례제를 통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영규대사의 그 어떤 이 충청권의 그러한 불교와 호국 거기에 대해서 좀 관철시키고자 하고 또 처음으로 임진왜란 때 첫 승전보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정신을 좀 기리고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흥사에서는 서산대사 그리고 표충사에서는 사명대사 그리고 금산사에서는 처형대사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마옥사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이 공주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일깨우고 좀 더 키운다면은 어떤 그 사회적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무료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의료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. 예,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과 종교적인 자산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국장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에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두 달간 우리가 좀 해보자.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많은 템플시테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 많지만 처음으로 5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들과 스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거를 갖다 조금이라도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 마곡사에서는 두 달 동안 그거를 제시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와요. 신청을. 그래서 와서 편안하게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 자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좀 뒤집고 또 나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간접적인 또 부탁이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마곡사에서는 그분들을 좀 모시고 힐링을 좀 할까 싶어서 그러한 마음을 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많은 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, 저희들은.
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